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커피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결국 커피에서 나타나는 향들은 무언가 비슷한 향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스페셜티 커피가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것은 디저트와 빙수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이 말에는 커피를 제대로 맛보고 즐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그린빈 바이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커피 산지의 좋은 커피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만 해도 정말 다양한 커피들을 맛봅니다. 커피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최소한 만 개 이상의 커피들을 테스팅해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옥션들의 심사위원으로도 참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성수동에 세계에서 상위 1% 커피만 소개하는 파인커피숍도 오픈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 동안 배워왔던 커피를 잘 테스팅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솔직히 커피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스턴트 커피도 커피라고 불리고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이 저가형 한 잔에 1,500원짜리 커피도 커피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런 게이샤 커피도 그냥 커피라고 불린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커피를 마시는 목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 복용을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식의 경험을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죠. 마치 와인과 위스키를 드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커피보다 조금 더 좋은 커피들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 이전 시대까지의 커피들은 생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곳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는 커피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스페셜티 커피라 불리는 커피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커피들을 의미하죠. 거기에 더해서 퀄리티도 각 문화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속성을 가진 커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커피여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발효된 향들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과일 향이 아니라 뭐 된장 이런 식으로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커피들은 어떨 때는 스페셜티 커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즉 단순히 한두 사람의 정의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두바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커피라고 표현하는 어떤 속성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커피 좀 어렵긴 어렵죠. 실제로 근데 스페셜티 커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런 스페셜티 커피가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길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저가형 1,500원짜리 커피도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스터들이 판매하는 굉장히 값비싼 커피들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특별한가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값비싼 하이엔드 커피들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잔에 10만원, 한 잔에 100만원 이런 커피들이 이제 탄생한 지 2-3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싼 가격에 카페인을 위해서만 마시는 커머셜급 커피들도 있고 조금 더 커피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 더 좋은 커피를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마시는 스페셜티 커피가 있고 그리고 커피의 이 미식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을 위한 파인 커피가 있고 정말 최상위 등급의 하이엔드 커피도 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 규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제이긴 하죠. 제가 이제 몇몇 카페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A타입 산미 있는 커피, B타입 고소한 타입.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이 프레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80-90%의 사람은 고소한 커피를 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저조차도 이 커피 산미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것 같고 달콤한 과일 같은 느낌보다는 그 신맛만 뭔가 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숭아 같은 것을 드실 때 산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복숭아입니다 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당도가 높은 복숭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과일들은 다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이 농축된 신맛이랑 단맛이 같이 느껴오면 신맛이라고 인지도 못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제가 A타입 복숭아는 신맛이 굉장히 강하고 B타입 복숭아는 과일 같은 맛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커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돼요. 근데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초창기에 알려진 커피 스타일들이 산미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스타일의 커피들이 많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드셔보시면 거의 산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로스팅 포인트를 뭐 약중 강배전, 뭐 산미가 강한 커피라고 얘기를 해도 거의 산미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시대에서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던 분들, 커피를 일상적으로 드시던 분들에게 지금 스타일의 새로 나오는 좋은 커피들이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산미 없는 커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커피를 많이 안 즐기던 사람, 오히려 그냥 스무디만 드시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산미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에티오피아 커피를 정말 추출을 잘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커피 너무 고소한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맛있다고, 진짜 이런 게 커피인지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커피를 드시면서 산미가 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산미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과일을 먹을 때처럼 신맛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미의 목을 맨다기보다는 원래 커피는 이런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가 저는 오히려 좋은 프레임이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신맛, 고소한 맛으로 커피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산미의 이제 디인 사람들, 한번 안 좋은 산미의 커피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산미 강한 커피와 그냥 고소한 커피를 판매하는 곳 중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커피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싸지만 산미 강하게 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커피는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커피를 약하게 볶아서 그 커피 재료 맛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의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품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딘가에서 극심하게 산미만 세고 맛없는 커피를 드셔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그냥 에티오피아 커피를 적절한 농도로 한 번만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커피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커피를 많이 맛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커피를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느낀 사람이다라고 거의 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난 잘한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커핑한 날이 떠오릅니다. 처음 커핑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큐그레더 시험 반이었어요.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저는 워시드 커피는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들은 여러 개였는데 워시드 계열은 다 똑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거기 온 다른 사람들은 온갖 노트를 다 쓰는 거예요. 그 커피들마다. 그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왜 이렇게 오버하냐 였고 두 번째는 아 나는 재능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특출나게 커피에서 어떤 다양한 향들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트를 조금 더 잘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맛이 다 똑같이 느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커피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피가 더 맛있어진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캐릭터가 뚜렷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80점대 정도의 브라질 커피, 87점 정도의 에티오피아 커피, 90점이 넘는 게이샤 커피를 같이 두고 맛을 보시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와도 맛이 완전히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겠죠. 이것은 조금 더 고소하고 얘는 좀 더 산미가 신맛이 강한 것 같고 얘는 좀 더 뭐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차이를 다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저가의 80점대 커피를 두고 온갖 휘황찬란한 단어를 쓰신다면 그 사람은 천재이거나 사기꾼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셨나요? 커피에서 된장, 춘장, 쌈장 이런 향이 나는 경우. 근데 이런 똑같은 커피를 두고 서양문화권 사람들한테 커피를 같이 마셔보면 그 커피에서 블루베리 같다, 너무 슈퍼 프루티하다, 크랜베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 중심에는 이 발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가 발효가 적게 되면은 사람들이 과일 같다고 느끼는 그런 향들이 좀 줄어들고 발효가 많이 될수록 과일 같은 향들이 많이 나게 돼요. 근데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한테는 된장이나 뭐 춘장이나 이런 콩발효 음식들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 커피에서 나타나는 향들은 무언가 비슷한 향입니다. 정확한 딸기향, 정확한 블루베리 향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 위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발효향이 어느 정도 어떤 톤이냐, 어느 정도의 강도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초고추장, 뭐 된장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서양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베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실제로 커피를 할 때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하도 커피를 먹고 발효향이 나는 커피들을 베리로 인식하면서 먹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가서 미소 된장국을 먹었는데 딸기잼 향이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 그 식당의 비결이 딸기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국 와서 또 된장 먹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딸기 향이 나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직업병이 생기실 거예요. 오랫동안 내추럴 커피 많이 드시다 보면 된장에서 딸기 향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발효의 정도입니다. 물론 더 깊이 이야기하려면은 산지에서 발효하는 이런 공정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발효가 적당히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커피는 한국 사람들도 마냥 된장 같다라고 여기지 않고 베리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대다수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발효가 진행된 커피들을 맛보면 와인 같다거나 포도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느끼시게 됩니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 펑키하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발효 온도가 높거나 발효 시간이 굉장히 길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를 느끼는 그 역치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에겐 너무 발효 향이 강해도 누군가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커피의 또 재미이기도 하죠. 이는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에도 와인같이 점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SCA라는 방식과 COE라는 커피하는 형태가 있어요. SCA는 사실 대회 위주의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C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지,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 뭐 이런 커피 구매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커피 점수가 결정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CA는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COE 커피는 점수가 높은 편이다. SCA로 나온 점수에 2점 높이면 COE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결과로는 어떤 기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룹, 어떤 목적에 따라서 커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대략적인 점수대에 따라 커피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80점 이하의 커피들은 이제 거의 커머셜급 카페인을 위해 쓰시는 이런 결점이 느껴지는 커피일 수가 있고요, 80점에서 85점 사이의 커피들은 저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들일 거예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진 않지만 결점이 없는 그런 류의 커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에서 90점 사이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커피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만 해도 거의 커핑을 80에서 90점 사이의 커피들만 커핑을 했었어요. 심지어 한국 커퍼들 사이에서 커피를 이제 맛보고 점수를 준 사람들 사이에서는 90점 이상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사람 초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BOP 커핑을 다녀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하이엔드급 커피들이 결정되는 커핑은 SCA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점수들이 거의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점수를 주게 돼요. 실제로 가서 드셔보시면 그 점수들이 납득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게 사기다, 마케팅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BOP에 출품되는 가장 이제 하위권 커피들이 웬만한 나라 COE 1등, 2등과 퀄리티가 비슷하거든요. 사실 디테일하게 점수를 주는 방법,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 잠깐의 컨텐츠로는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대에서는 게이샤 같은 맛과 향을 나타내는 게 비싼 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스민과 베르가못, 명품 샤넬 No.5의 탑노트와 비슷한 이 향기, 그리고 입안에 영원히 남는 것 같은 그런 영혼까지, 이런 느낌들을 가진 커피들이 사실 굉장히 비싼 맛과 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인의 성지 보르도와 같이 게이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파나마 보케테가 또 있습니다. 와인 산업을 이렇게 지켜보면 커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와인에는 굉장히 스타들이 많죠. 와인을 평론하는 사람도 있고 생산자들도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이제 그게 시작되고 있어요. 파나마 보케테에는 그런 스타 프로듀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스토리나 가십이나 이런 것이 회자될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스템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농장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비싼 맛이라고 했을 때 좀 떠오르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게이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이샤를 처음 세계에 알린 에스메랄다입니다.
그 농장은 굉장히 우아한 느낌의 맛을 가진 게이샤 커피가 많이 있습니다. 폭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한 자스민 향, 그리고 매일 마시고 싶은 그런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크리스탈 같은 그런 커피를 만드는 롱보드 농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럭셔리 커피로 각광받고 있는 곳 중에서 하나이죠. 이 농장은 맛을 떠나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만들어낸 라마스투스 패밀리의 엘리다 농장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농장들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듣기만 해도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비싼 커피의 생태계에는 지금은 유독 게이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알려지긴 할 것이지만 그 중심에 게이샤가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행이라고요? 이미 하이엔드의 상징이 게이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죠. 많이 마셔봐라, 많이 경험해봐라.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생각해보면 무작정 커피를 그냥 한 잔씩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뭔가 더 다채롭게 커피를 깊이 있게 즐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커피의 양식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경험도 좀 많이 갖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커피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커피 업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클래식 같은 것들이죠. 예멘의 막과향, 브라질의 막과향, 케냐의 막과향, 에티오피아 워시드와 내추럴, 무산수 발효, 게이샤, 이런 확실하게 캐릭터가 드러나는 이런 커피들에 대한 스토리와 맛을 결합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커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퀄리티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양식 중에서 게이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추천을 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이샤의 근본인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워시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시작을 좀 비싸고 확실한 커피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매한 커피로 시작하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어중간한 파나마 게이샤 내추럴을 100번 마시는 것보다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마리오 스페셜 워시드, 이것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게이샤를 이해하기는 더 좋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추럴의 그 아까 말씀드린 발효 같은 향을 게이샤 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있죠. 이거 사실 핫한 커피들을 당연히 제 눈에 보이니까 저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올해 딱 핫한 커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또토마스 농장. 작년에 BOP라는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확실히 달라요. 희소성도 있고 커피의 퀄리티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또토마스 농장 커피는 눈에 보이면 일단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로스트 오리진도 굉장히 핫하죠. 물론 순수한 테루아뿐만 아니라 그 맥주 산업과 결합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커피를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데보라 농장, 여기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1, 2, 3등이 다 이곳을 사용하면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또 굉장히 화제입니다. 깨끗한 커피도 물론 좋아요. 근데 강력한 캐릭터의 가공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기 좋은 농장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에리네로드 농장의 파카마라, 이 커피는 뭐 핫하다기보다 매년 드셔보셔야 되는 그런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월드 오브 커피에서 지나가면서 먹다가 가장 놀란 커피가 콜롬비아 인마쿨라다 농장의 유겐이오이데스입니다. 예전에 맛봤던 그 요상한 느낌 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긴 여운과 과일향들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커피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콜롬비아의 이런 가향, 인퓨즈드 컬처링 이런 커피들은 여전히 핫하고 올해는 조금 더 다방면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회에 쓰일 수 있도록 규정이 또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은 커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제가 이제 다녀온 곳이긴 한데 안드레스가 운영하는 우바 스테이션의 커피들을 올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가공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커피들은 그 향이 나오는 이유가 커피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쉬운 입문용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파나마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커피 중에 하나가 누구오죠. 누구오 농장은 갑자기 올해 워시드가 수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신기하긴 했지만 내추럴을 드셔보셔야 됩니다. 진짜 거의 파인애플 주스 맛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장을 붕괴할 엄청난 커피 엘페르가미노입니다. 감자밭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감자가 너무 힘들어 그곳에 게이샤를 심었는데요, 이 아주머니는 아직 자기 농장의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BOP에도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장담하건대 여기 나가면 무조건 탑10에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커피를 저희가 롱보드와 또토마스와 두고 같이 비교 커피를 블라인드로 했었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BOP에서 1등을 하면서 자신들의 저력을 보여준 엘리다 농장 부엘타라스를 또 드셔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유독 더 좋아오기 시작했어요. 매년 뭐 좋았지만 올해 에스메랄다에서 1을 갈고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들의 프라이빗 옥션입니다. 이미 소문으로만도 이제 퀄리티가 어마어마한데요. 아마 잘하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의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싶네요. 커피를 테이스팅 하실 때 초반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너무 향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피는 모든 맛들이 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에서는 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미의 복합성이라거나 바디감, 여운 이런 것들이죠. 향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실수들이거든요. 초반에 향을 디테일하게 찾기 어려우시다면 큰 카테고리로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베리라거나 시트러스, 플로럴 이런 식으로만 인지를 하시고 노트에 적어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는 거죠. 베리였다가 톤에 따라 블루베리로 쓰거나 발효향이 맞는 블랙베리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제 무기들을 조금씩 갖춰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산미의 복합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향은 정말 커피하는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산미의 복합성은 웬만해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커피 초보들이면은 그냥 단순히 커피를 해보고 산미 가장 센 거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물론 편법이지만요. 산미의 복합성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커피를 맛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디에 대한 것을 느껴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바디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단순히 강도가 높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초반에 티를 마셔보고 우유를 마셔보고 이러면서도 연습을 했었지만 바디감이 이제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어렵다면 약배전 커피랑 강배전 커피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같은 농장, 같은 품종인데 워시더와 내추럴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디의 강도를 느끼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다음에는 바디를 캐릭터로 인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게이샤라는 커피에서 주이시한 바디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디감에서도 어떤 노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커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이샤로 주이시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여운이죠. 사실 좋은 여운을 가진 커피가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커피들은 마시고 나면 정말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기분 좋은 여운들이 엄청 길게 남거든요. 이런 커피를 여러분들이 만나신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 끄고 그 커피를 마시는 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면서 만나보기 정말 힘든 커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향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취향은 맞지 않지만 이 커피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취향은 커피 점수에도 거의 0.25점에서 0.5점 정도만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으로 커피를 꼭 테스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을 열어두고 다양한 커피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에서 결점보다 좋은 점을 찾으시려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독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서 안 좋은 점을 막 찾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안 좋은 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이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좋은 점을 찾으려고 많이 해보시면 커피를 즐기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기획하고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파나마에서 찾았던 가장 좋아하던 커피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볶아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테스팅을 했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마셨던 그 좋은 퀄리티가 한국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롱보드와 또또마스에 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기도 했어요. 저희 팀원들이 블라인드로 맛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느꼈거든요. 바로 이곳이 어디냐 하면 엘페르가미노라는 농장입니다. 감자밭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감자가 너무 힘들어 감자밭을 어느 정도 밀어버리고 게이샤를 심으셨는데요. 이곳은 파나마에서 유명한 보케테나 볼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지역입니다. 세로분타라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1900m 이상의 게이샤가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농장의 버본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에 제가 이 커피를 한국에 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해외의 많은 챔피언들이 이 커피로 이제 대회에 나가게 될 겁니다. 올해 굉장히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파괴범이다 이런 이야기도 파나마에서는 많이 했었거든요. 이 커피는 생두와 원두로 블랙로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것이고요. 궁금하시면 지금 쇼핑몰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7개 하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광고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